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송 켜기 전에 생방송 켜기 전에 화장하는 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겠다. 방금 자고 일어나고 크림 바르고 스킨 러닝 바르고 지금 부었어요. 어제 라면 먹고 자가지고 카메라를 밑에다 둬가지고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항상 제가 똑같은 화장품을 써가지고 사실 화장품을 소개시켜 드릴 거는 없어요. 항상 쓰던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제 선크림 이런 거를 안 바르다 보니까 스킨 로션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바로 2단계를 넣었거든요. 파운데이션 얹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좀 많이 바를수록 이상하게 뜨더라고요. 피부가 그렇게 답답해서 미칠 것 같고. 저는 너무 이것저것 기초적으로 두껍게 깔아놓고 하면은 안 돼서 그냥 스킨 로션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참말로 여러분, 저 불이 다시 됐습니다. 머리도 떼고, 제가 지금 머리 떼고 화장영상으로 처음 올리는 것 같은데,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때의 모습을 내가 찍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피부 관리를 하냐는 말 진짜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피부 관리 자체를 제가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나마 하는 게 스킨 로션만 바르고 자는 건데 이것도 가끔씩 그런단 말이에요? 말투가 왜 이러죠? 우리 집에 팩도 엄청 많은데 귀찮아서 안 하고 깜빡해서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몇 개월 만에 팩을 어제 하고 잤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살짝 뭔가 피부가 뽀송뽀송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여자는 아침보다는 저녁에 화장 잘 먹으니까 지금 시간이 6시 18분이거든요. 보통 뭐 잘 자고 일어나면 화장 잘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방송 할 때는 화장을 꼼꼼하게 하진 않아요. 어차피 조명이 있어서 그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근데 외출할 때는 좀 사이사이 꼼꼼하게 해야겠죠. 항상 그런 이야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놓고 눈썹을 그려야겠죠? 어차피 뭐 방송하려면 시간 한참 남았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끝쪽으로 위주로 이제 그리도록 할게요. 눈썹으로 문신했기 때문에 굳이 뭐 전체적으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항상 쓰던 거예요? 이렇게 끝이면 그리고 요즘에 살짝 눈썹 방향이 바뀐 게, 원래는 꼬리를 좀 이렇게 올리는 식이었다면, 아니면 일자 아니면 올리는 식이었다면, 요즘에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눈썹 꼬리를. 나름대로 그래도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 화장들이 그게 그거인 것 같겠지만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답니다. 꼬리만 잘 그려주면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 저의 눈썹을 보면 머리 색깔이랑 똑같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옛날에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항상 얘기하는데 항상 나오는 얘기길래, 갈색 눈썹을 사실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색이랑 깔맞춤을 하려면 완전 이 밝은 색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색을 안 좋아하고 눈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블랙을 선호합니다. 여러분들 꼭 머리색이랑 깔맞춤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같이 맞추면 자연스럽겠지만 좋아하지 않아서 이제는 그렇게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머리색이랑 깔맞춤을 하면 더 자연스럽고 더 잘 어울린다는 걸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바를까요? 아, 나 피부 통통해. 와, 나도 붓긴 붓는구나. 라면 먹으면 피부가 통통한 것도 있지만 그거 있잖아요, 왜? 뻣뻣한 느낌? 굉장히 지금 뻣뻣해요. 오늘은 눈에다가 뭘 바를까? 이거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 자국이 생겼어요. 이거. 눈을 방금 만져가지고. 짙은 느낌을 주겠습니다. 손으로 주겠습니다. 계획된 화장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지금 책상인데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쓱쓱 바르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라인으로 칠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한쪽만 이렇게 치워주면 돼요. 아, 끝에 여기 살짝 올라갔네. 요즘에는 제가 아이라인을 안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밑으로 내리고 있는데 원래는 밑으로 내리는 아이라인도 안 했었는데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또 눈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신기하다. 한국과 한국의 차이, 그쵸? 밑에까지 최근부터 이거를 반짝이를 이거를 방송할 때 바르고 있습니다. 애교살 이게 한 거 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가 있죠. 이렇게 잘못 바르면 눈탱이 밥탱아리가 되니까 잘 발라야 됩니다. 쭉 들고 있습니다. 같이 쉐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앞과 중간을 섞어서 좀 살려줍니다. 이상하게 이거를 안 해주면 코가 커 보이고, 물론 원래도 코가 큰 편이긴 하지만, 더 확대되어가지고 크게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크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넓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는 쉐딩을 해줘야 됩니다. 코 쉐딩. 안 해주면 좀 그렇습니다. 립스틱을 바를 건데 요즘에 자주 바르는 립스틱이랍니다. 얘가 발랐을 때 약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냄새는 그닥이지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냄새는 그닥인데 얇게 잘 발려서 뜨지 않아요. 일단 요즘에 이제 화장을 이렇게 하고 방송을 친단 말이에요. 입술까지 다 발라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화장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서 저는 머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머리를 떼니까 너무 가볍다. 너무 가벼운데. 아쉽다. 근데 떼니까 너무 시원하고. 나쁘지 않네요. 이제 방송 준비를 하는 걸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머리를 하는 과정까지 올리겠습니다.
지금 머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눌렸습니다. 머리를 감고 잤더니 이렇게 머리가 눌려서 좀 이상하네요. 머리를 하다가 된 적이 많아요. 손이 2000 years later. 이렇게 저는 준비가 방송 과정 준비가 끝났고요. 그럼 우리 이따가 방송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